박승! 네, 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르노 삼성의 SM5 플래티넘 모델 가지고 왔습니다. 자, 플래티넘 모델부터 헤드라이트가 변경되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 주고 있죠. 거기다가 흰색 바디를 갖고 있는 SM5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희소성이 높고 그만큼 가격도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량 오늘 은색 차량과 비슷한 가격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 SM5 플래티넘 L2등급입니다. 보통 SE, 뭐 PE, LE, RE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차량 중간 등급인 LE등급을 갖고 있어갖고 안쪽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룸미러, 스마트 키, 전동 시트까지 갖고 있는 좋은 옵션 많이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2013년 7월에 최초 등록했고요. 키로수도 좋습니다. 키로수가 12만 키로. 연식 대비 키로수가 상당히 적게 달렸어요. 12만 키로면은 연에 한 15,000 키로? 아니다. 한 1만 키로 정도 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차량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요. 문짝과 휀다 교환은 나와 있습니다. 단순 무사고겠죠. 거기다가 엔진과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누유조차도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470만원에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은색 가격에 거의 드리는 느낌이죠. 이 흰색에 LE등급 옵션까지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470만원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래티넘부터는 아래쪽에 LED 데이라이트가 포함이 되었죠. 그 아래쪽에는 안개등 잘 들어가 있고요. 색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흰색, 진주색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 역시도 주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 70% 정도,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존재합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리피트 달려 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보면은 이 도어 캐치만 보셔도 이미 도어 캐치 버튼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서 스마트키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판 컨디션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큰 문콕, 큰 덴트,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 20% 정도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존재합니다. 자, 뒤쪽으로 오셔서 이 SM5 신형 모델과 SM5 플래티넘 넘어오면서 바뀐 곳이 이 대류등에 약간의 조금 더 세련됨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E등급인 걸 자랑하고 있죠. 후방 감지기랑 후방 카메라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중형 세단만큼 넓은 수납 공간. 이제 골프팩 한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여드리면은 스페어 타이어 치공구 들어가 있고 부식이나 침수, 사고의 흔적 하나 없이도 완벽하게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게요. 이쪽 역시도 도어 캐치 버튼 들어가 있고요. 외판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 외판 상태 역시도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교환되었다는 부위가 이 운전석인데 문 열 때 유격이나 소리 없이 굉장히 잘 수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나머지 옵션 상태, 가죽 상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가죽 컨디션 보여주시면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실내 등도 LED로 변경을 해놓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구 컵홀더 공간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르노 삼성 차량들은 참 특이한 게 열선 시트를 다 숨겨놓더라고요. 이 SM5 플래티넘은 이쪽에 2열 열선 시트가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열 같은 경우에도 숨겨져 있는 열선 시트가 있으니까 그거는 앞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했고요. SM5 같은 경우에는 카드형 스마트키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은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RPM 부조 현상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129,129km 달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부터 옵션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선글라스 수납 공간 들어가 있죠. 그 아래쪽에는 LED 실내 등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LE등급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 있고 뒤쪽에는 LCD 블랙박스 앞뒤 2채널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대시보드 컨디션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3D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조금 멀리서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이 SM5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드 포인트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차량 수전사로 우드 포인트 이 옆쪽에도 라인에도 전부 다 수전사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흰색 포인트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기어봉에도 들어가 있고 기어 콘솔에도 들어가 있고 이게 다가 아니라 도어 트림에도 보시면요. 여기 잡는 손잡이 있죠. 여기에도 우드 포인트 수전사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차주분께서 직접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SM7 탈 때 이 우드 수전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비용이 한 80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이쪽에도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에는 3D 내비게이션 말씀드렸고요. 후진 기어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랑 후방 감지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삼성이 향기 나는 카트리지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비상등 옆에는 도어, 락 버튼,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블루투스가 가능한 오디오 컨트롤러 있습니다.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완전히 그냥 카우보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노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운드 역시도 굉장히 좋은 소리 잘 나오고 있었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프로토 건조기가 들어가 있는데 삼성 차량들은 참 아쉬운 게 이 버튼까지는 고질병이에요. 이쪽이 이제 바람 세기를 높이는 거 에어컨 기능까지도 포함이 있는데 가장 많이 누르는 버튼들이어서 조금의 까짐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에어컨 틀어놨는데도 굉장히 시원한 바람, 냉매가스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기어 콘솔 쪽 보여주시면 LE 등급이기 때문에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SE 등급이면은 그냥 수동 사이드 브레이크겠죠. 2구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트 공간 1열, 2열 공간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쪽 보여주시면은 가죽 핸들인데 가죽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뒤쪽으로는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레인 센서 포함되어 있는 오토 와이퍼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여주시면은 이제 볼륨 컨트롤러가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차가 좀 이상해요. 요상해요. 진짜로. 얘네는 열선 시트를 막 숨겨놓고 뭐 지네 나름의 심플한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열선 시트도 이쪽 1열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좀 숨겨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석 열선 시트는 있어요. 근데 또 좋은 거는 이 오디오 컨트롤러가 여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삼성차 타다가 현대차 타면서 제일 불편한 게 핸들 돌리면서 이제 오디오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반만 돌아가 있어도 이쪽에 원래 볼륨 컨트롤러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렇게 찾았었는데 삼성차는 여기가 고정이어서 핸들을 돌리면서도 오디오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랑 전반적인 내부 컨디션 같이 보셨는데 상당히 괜찮은 컨디션입니다. 키로수도 좋았고요. 무사고 차량이고 엔진 미션 상태도 상당히 뛰어나 보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엔진 소리 역시도 상당히 좋은 거 보니까 엔진 상태도 극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르노 삼성의 뉴 SM5 플래티넘입니다. LE 등급에 위치해 있어서 안쪽에 저랑 보셨다시피 하이패스 룸미러,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전동 시트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전 차주분께서 센스 있는 수전사 튜닝까지도 완료를 해놨습니다. 저거 비용 역시도 상당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이 차량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요. 펜더와 문자 교환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 무사고예요. 엔진과 미션 극상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성능 올량호 판정받고 나온 차량이고요. 이 차량 2013년 7월에 최초 등록, 현재 키로수가 12만 9천 키로면 연에 정말 적게 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 차량의 금액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470만원에 전달드린다고 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빠르게 전화주세요. 이 진주색의 SM5 플래티넘 400만원대엔 어려울 겁니다. 지금까지 필스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